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내가 만난 분이 있어요. 네, 네. 그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그분 이제 델타 항공사라는 데서 일을 하시는 한국 분이신데, 네. 물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승무원 역할도 해봤고, 네. 그 비행기 안에서 팀장 역할도 해봤고, 파일럿만 제외하고는 다 해보셨는데, 제일 그분에게 어울리는 일은 그 공항에서 그냥 공항의 일을 델타 항공사 직원으로 하는 일이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 그 책에서 이제 인간의 무늬를 남긴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이 무늬를 남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어떤 성격이 있고 그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네. 어떤 뭐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무늬 네. 혹은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지개에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듯이 네. 나만의 컬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걸 우리가 때때로 잘 뭐 끄집어낼 수도 있는가 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걸 충분히 네. 끄집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늬는 나 나름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무늬를 최대한 그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서 우리 주변이나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 네. 조금 더 아름다운 곳,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그 예전에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내가 만난 분이 있어요. 네, 네. 그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그분 이제 델타 항공사라는 데서 일을 하시는 한국 분이신데, 네. 물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승무원 역할도 해봤고, 네. 그 비행기 안에서 팀장 역할도 해봤고, 파일럿만 제외하고는 다 해보셨는데, 제일 그분에게 어울리는 일은 그 공항에서 그냥 공항의 일을 델타 항공사 직원으로 하는 일이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일마다 그분은 그 출근할 때 10명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네. 그날의 그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네네. 공항이다 보니까 뭐 공항도 낯설고 여행객도 대부분이고 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뭐 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네. 뭐 아이를 잃어버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명을 만나면서 그냥 단순히 10명에게 말 걸기를 하고 10명에게 도움이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의 별명이 미스 리에서 네. 30년 가까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별명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미스 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별명이 델타 맘으로 바뀌었어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공항에서는 엄마 같은 존재,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분이 그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유명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항 내에서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어김없이 지금도 하는 일이 하루에 10명에게 네. 말을 거는 일. 그래서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문득. 네. 아, 우리가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요즘은 뭐 코로나 이제 시대는 좀 지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도 쉽지 않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네. 뭐 사람들 말 걸어도 낯선 사람 말 거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런 말 걸기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뭔가 그런 도움의 손길 네. 뭐 쉽진 않지만 네. 이분처럼 델타맘처럼 그런 용기를 내는 일이 그분에게는 그분의 무늬가 될 수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나만의 인간다운 무늬를 남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글쓰기가 될 수 있고 네네. 뭐 작가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매일 낯선 사람 네. 10명한테 인사를 하면서 네. 자신의 무늬를 남긴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네. 나름 네. 멋진 무늬죠 네. 네, 의미 있고 네. 아,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무늬를 좀 남기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네. 숙제죠 네, 우리 나름의 네.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숙제인데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네. 그 정말 좀 황당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당신이 사는 마을에 물이 네.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농사를 주민들이 잘 못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40대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에 그냥 그 산에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직접 수로를 파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데 30년 넘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 이름이 황다파거든요.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정말 거기서 그래서 그분이 뭐 마을 이장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그 추대를 받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어르신이 되죠. 아, 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의미 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거를 찾는 게 우리 나름의 숙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자신만의 문의를 찾고 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네요,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네. 그걸 배워서 내가 뭐 성공해서 잘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의미 있겠지만 어떤 그 스피릿을 내가 남기고 어떤 그 감동을 주고 아 그게 각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삶을 이제 그릇에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 보통 이제 뭐 그릇의 크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큰 사람이 되어라. 아 그렇죠. 예, 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큰 거냐. 예,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예.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무엇을 담을 것이냐 예. 이런 뭐랄까 예. 화두를 던지셨어요. 예. 삶을 만약 그릇에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네.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치라는 그 단어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물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릇마다 용도가 다 다양한 법이잖아요.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 네. 비싼 그릇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그릇에 아, 우리가 무엇을 담을 건가 아, 내 인생의 그릇이라는 아, 그 그릇 속에 네. 날마다 우리가 담아내는 것들이 있겠죠. 아, 어떤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네. 그 만남이 아무리 짧아도 뭐 카페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네. 뭐 10분, 15분 혹은 1시간 그 만남이라는 그릇 속에서 네. 상대방에게 막대한 영향을 혹은 뭐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삶의 어떤 그릇은 다양한데 거기에 우리는 나는 오늘 어떤 가치를 담고 살아갈 건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네. 그 가치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술인들은 그런 예술의 가치를 담아낼 수도 있겠고 그걸 통해서 뭐 주변에 좀 소망을 주기도 하고 네네. 뭐 음악인들은 나의 어떤 노래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응원을 네. 주기도 하고 뭐 글을 쓰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사람 다양하죠. 네. 네, 그런 의미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 네. 선생님도 뭐 네. 그릇이 있잖아요. 네, 거기 뭘 담을까 매일 네. 이제 고민하는 거죠. 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그릇 자체보다는 네.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음식을 네. 먹을 때도 네. 그 나름의 그 특별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에는 뭐를 담고 어머님들은 주로 그걸 잘 아시겠죠. 네, 네. 네, 저는 요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제 뭐 인간의 문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또 이제 네. 삶의 그릇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예.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산 건가? 잘 산 삶은 대체 어떤 걸까?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좀 뭐라고 답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되게 워낙 그 질문 너무 방대한 네. 것 같아서요 뭐 하나의 답은 없는 것 같지만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냥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네.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까 미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어머님이 사실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네. 녹록지 않았어요. 그 당시가 이제 50년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까 깡촌 얘기한 것처럼 네, 네, 네.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전쟁통에 한국으로 미국 사람이 온다는 거는 네. 뭐라 할까 자연스럽지 않은 그쵸. 약간 역발상적인 네. 그런 선택을 어쨌든 아버님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온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어떤 희생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 네. 그 꽃을 피운 곳에서 그러니까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런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내가 심겨진 그곳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온 곳은 한국이라는 나라고 네. 한국이란 땅인데 네. 거기에 그냥 무의미하게 내동댕이 쳐버린 게 아니라 쳐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서도 나는 충분히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이제 선택하신 거죠. 그런 좌우명처럼 그냥 뭐 어떤 대단한 꿈보다는 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나
그 주변을 더 아름답게 카울 파울 상사처럼 그분은 시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거기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한 분이죠. 뭐,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네.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네. 이제 파워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이제 한 문장을 좀 정리해 본다면은 뭐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으세요? 이제 그거는 특별히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 통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네. 10대 소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10대 소년 한 명 에게 올인하고 네. 어쩌면 당신의 모든 걸 이렇게 내어주신 그 스토리 자체가 약간 기적 같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제 기억에는 남는 분이고요. 네. 그만큼의 어떤 영향을 저에게 미쳤기 때문에 네. 저도 글로 그분의 삶을 좀 풀어내고 싶지 않았나 그런 꿈이 저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일단 저의 책에 미국 깡촌의 외관이라는 책에 부족한 글이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구독자님들의 삶 속에 크든 작든 영향을 줬고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뭐 숙제 같은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네. 일기 쓰듯이 표현해 본다면 본인에게도 나에게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작업도 되고 또 네. 누군가에게도 어떤 또 선한 통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강촌의 외관리의 저자 김요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